69일 만에 구조됐던 칠레 광부들 기억하시나요? 중국에서 광부들이 지하 580m 아래에 갇혀서 그때와 같은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산 폭발이 일어난 지 오늘로 13일째, 22명이 지하에 갇혔는데 지금까지 12명의 위치가 확인됐고 11명이 생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철사를 통해서 올라온 생존 메시지, 구조를 멈추지 말아달라고 적혀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파이프 10개를 뚫어서 광부들을 지상으로 구출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격투기의 황제도 코로나19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죠. 러시아 격투기 선수 표도르가 코로나에 감염돼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체온이 오르고 후각이 사라지는 등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SNS에 글을 올려 몸 상태가 좋고 회복하고 있다며 자신의 상태를 알렸습니다. 영화 미나리에 출연한 배우 윤여정 씨가 흑인 비평가 협회 시상식에서도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며 현재까지 14관왕에 올랐습니다. 미나리는 원더풀이란다. 윤 씨는 어린 손자를 돌보기 위해 미국에 와서 살게 된 한국 할머니 역할을 맡았죠. 한국인 최초로 오스카 배우상 후보에 오를지 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나리의 국내 개봉 시기는 오는 3월로 정해졌습니다.